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자, 사이키 피버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뮤직비디오 삐포가 올라왔죠. 삐포 참 귀여운 곡이긴 한데 또 잘 들어보면 남성미 넘치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번 곡도 지난 곡과 마찬가지로 마이애미 베이스 기반의 빠른 BPM의 음악인 것 같아요. 마이애미 베이스에 사이키 피버가 꽂혔나? 지난번부터 계속 이런 빠른 템포의 랩 힙합 R&B 베이스의 음악을 가져오고 있네요.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 살짝 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뮤직비디오 상당히 청량합니다. 진짜 이 그룹의 좀 좋은 점을 찾자면 아웃핏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입는 뭐 캐주얼, 흑인들이 없는 스트릿 패션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션이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패션이기도 하면서 이런 아웃핏을 이제 팬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정체성이지. 우리는 어떤 음악을 하는 그룹이다라는 게 딱 보이니까. 그리고 역시나 이 영상 또한 스파이키 존이 디렉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키 피버의 영상을 지금 한 네 편째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물어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 K-POP과 비교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K-POP과 비교해서 뭐 이 그룹의 음악이 어떠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얘기에 답을 쉽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시야는 K-POP에 있는 게 아니라 힙합 전반에 있습니다. 제 채널은 힙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제 채널이기 때문에 뭐 미국 힙합이라든가 뭐 한국 힙합 아니면은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의 힙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힙합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K-POP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부쩍 뭐 K-POP이라든가 일본의 어떤 아이돌 그룹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들이 힙합을 가지고 오니까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이제 발언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뭐 분란을 조장할 수 있고 뭔가 진영 대 진영으로 나눠서 뭔가 싸움을 유도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 솔직하게 힙합의 시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K-POP이 어떠냐 저떠냐 하는 질문은 저한테 얘기를 해봤자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K-POP 시장을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키 피버의 삐포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m going to talk about outfit today. 오늘 좀 할 건데 참 스타일리스트가 잘 꾸미는 것 같아 이 그룹을. 디올 조끼인가 봐요. 아 이게 또 뭐 바닷가인지 강인지 모르는데 뭔가 물을 배경으로 하고 영상을 찍히니까 굉장히 청량하고 좋다. 사실 마이애미 베이스라는 장르 자체가 마이애미지 않습니까? 해변이 있어야 멋있지. 오! 이번에도 팀버랜드 붙이시는 거 보세요. 아. 아, 이 춤에 대한 얘기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중독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댄스와 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한테 제가 힙합에 있어서의 많은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이키 피버의 음악이 아직까지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 카우보이 모자 쓰신 분 있잖아요. 왜 언급이 되는 거죠 자꾸? 저분에 대한 댓글 언급이 굉장히 많던데. 근데 저분 스타일도 멋있고 좋다고 생각해요. 사이키 피버에서 랩을 맡고 있죠. 제가 멤버들의 이름을 아직 외우지를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우텐클랜 티셔츠. 그러니까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굉장히 센스 있는 착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있는 분의 옷은 제가 잘 보지는 못했는데 크로마츠에서 나온 메시 저지인 것 같아요. 비스티 보이즈 티셔츠.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뭐 명 아이돌 그룹들이 명품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음악방송을 나가는 거는 뭐 흔한 일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힙합에 좀 이해도가 있는 어떤 그래픽 티셔츠들이 나왔잖아요. 뭐 우탱클랜, 비스티 보이즈 같은 레전드들의 티셔츠를 입고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 그리고 크로마츠 메시 저지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 보면은, 아 청량하고 좋네. 뒤에 분은 그 폴로 같은 럭비 티셔츠 입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 카우보이 모자 쓰신 멤버분이 좀 씬스틸러긴 해요. 시선이 확 집중되는 건 있어. 레이어드에서 절지에다가 팀벌랜드 부츠 신고. 제가 굉장히 다 좋아하는 옷들이야. 오. 근데 이 곡은 어느 정도 퀄리티도 있고 대중성까지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보세요. 조던 6 카마이 신는 거 보세요. 야. 그러니까 이 그룹의 정체성이라니까. 이 곡도 좋다. 제가 앨범을 한번 듣긴 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더 좋은 느낌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전에 리액션 비디오 한 곡들이 좀 더 개인적인 취향은 가깝기는 한데, 제가 그래도 이 곡을 좀 지지하고 싶은 이유는 대중성도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힙합으로서 멋부릴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멋부린 채로 음악이 만들어졌고 영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는 그 멤버들의 아웃핏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라이더 자켓에 스키니 바지를 입고 뾰족한 구두를 신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락스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팀벌랜드 부츠에 와이드 데님 팬츠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스티 보이즈 티셔츠라든가 우탱클랜의 로고가 있는 그래픽 티셔츠를 입고 절지를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 딱 봐도, 아 이 그룹은 힙합을 좋아하고 힙합을 기반으로 뭔가를 하는 그룹이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해외에서도 보면 뭐 옛날 흑인 보이밴드 뭐 B2K 이런 밴드들 보면 막 LA 레이커스 절지 같은 거 입고 막 퍼포먼스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난 그게 멋있었거든. 예전에 자주 그랬던 건 아니지만 빅뱅도 뭔가 힙합스러운 복장을 입고 퍼포먼스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낯선 패션일 수도 있지만 자꾸 이런 거를 보여줘야 우리는 힙합을 기반으로 뭔가를 하는 그룹이다 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마이애미 베이스라는 음악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만들 정도로 그쪽 장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반 힙합 R&B와 달리 마이애미 베이스는 빠른 BPM의 댄서블한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흥행에 있어서의 어떤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절충안으로 좀 이렇게 대중성이 있는 파트들을 좀 넣어서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 힙합을 오랫동안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돌 그룹의 특성상 회사 입장에서도 흥행이 될 수 있을 만한 곡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 정도의 퀄리티면 저는 굉장히 만족한다는 거죠. 지난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이번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여기 래퍼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파트가 너무 적어. 근데 물론 그 카우보이 모자 쓰신 분에 대한 언급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좀 더 스타일 멋있다고 생각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